다시 방송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나오죠. 차라리 코미디언이나 방송인 됐으면 덜 했을 텐데. 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현당입니다. 네, 이제 WB의 네. WB 해체. 장명준 구설도 좀 있고 자로나 우로나 조금 이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. 네.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. 어떤 폭탄 선언도 했는데 네. 요 장명준을 바라보는 무속인의 시점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명준 씨 올해 운대가 좀 어떻길래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원래 가지고 있는 또 성향이라든지 영업하신 네, 우리 수현당 선생님께 강원호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도 보면은 대중이 사랑으로 먹고 사시는 분. 네. 뭐 유튜버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겠죠. 네. 제가 항상 점사를 볼 때 항상 이게 호사다마라고 그래요.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꼭 껴있어. 네. 근데 이분이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위에 구설이 자꾸 나는 거야.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. 네. 뭔가 찢어지고. 그쵸. 네. 일단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거고. 네. 네.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분을 위해서 해체를 하고 뭐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해체를 하지만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활동 정지하는 게 네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올 안에 아니면 내년 초 다시 방송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나오죠. 약간 이제 수현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사 스타일이 자판기처럼 단도직입적이세요. 궁금한 거 바로 말해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말 빙빙 돌려서 못해. 한방점사를 말해 주셨어요. 혹시 조금 이제 일부러 좀 작전을 짜서 이렇게 네. 좀 쉬는 건가요?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. 자기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기가 장송을 잠깐 정지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나 주위의 가족분들한테 네. 적응하는 시간을 주려고 조금 타임을 쉬는 거고 그게 좀 지나고 그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왜 우리 악플을 너들 어느 정도 맞다 보면은 이제 내성이 생겨. 그 정도 되면 다시 활동하실 것 같아.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못 해. 그리고 여기에 너무 심취돼 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다른 직장생활 하거나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면 자기가 힘들어갖고 우울증 걸리고 답답해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술을 먹거나 다른 걸로 오히려 악의 그릇을 빠질 수가 있답니다. 차라리 악플러를 즐기면서 좀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좀 여유를 있다가 다시 방송하시는 게 훨씬 좋고 분명히 합니다. 자, 이 장영준 씨 같은 경우는 유튜버가 천직이에요? 네, 천직이에요. 도화 입고 막 약간 나대는 거 좋아하고 까부는 거 좋아하고 차라리 코미디언이나 방송인 됐으면 덜 했을 텐데 네. 유튜버를 하면서 자기를 다 끼를 풀고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천직이라고 그러는 거야.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. 뭐 운대가 좋아진다. 네. 운대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네. 그럴 때 안 좋은 일이 들어오나요? 그럼요. 우리가 대운이 찬다고 그러잖아요. 대운이 차는데 대운이 꼭 차고 들어왔을 때는 나쁜 일이 꼭 껴서 들어와요. 근데 그게 작은 거냐 큰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거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. 큰 거는 자기가 느끼는 거고 좋은 일이 있다. 뭐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큰 뭐 집을 사 땅을 샀다. 그래서 와 기분이 너무 좋아. 그러면 꼭 뒷일을 조심하세요.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같은 뭐 안 좋은 일이든 뭐 그런 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. 그 이제 무속인 콘텐츠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 네. 이제 거의 뭐 반무당이신 분들 그렇죠. 이분들이 또 한 번쯤은 또 들어봤을 얘기예요. 아까 네. 운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요. 네. 운마직구. 네, 운마직구. 네.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네. 안 좋은 일도 막아준다. 그렇죠.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운마직구시라고 많이 하잖아요. 운 미리 땡겨 받아라. 땡겨서 받고 그 다음에 운을 증폭시켜라. 약간 저는요 선생님 네. 그 땡겨 받아라. 네. 그 파워드링크 뭐죠? 몬스터 이런 거. 네. 힘 땡겨 쓴다 그러죠. 약간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미리 안 좋은 거를 막아가고 네. 미리 안 좋은 건 막아가고 좋은 거는 늘리는 거지. 그러면 선생님 내 운대가 언제 들어오는지 네.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반인들은 모르죠. 그죠. 자기가 운이 언제 있으면 좀 이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. 당장 나가다가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. 네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오고 와서 상담을 받고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더 좋게 하고 나쁜 거는 막아서 가자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미리 알자 이거죠. 그렇죠. 알리면 어떻게 되죠, 선생님? 전보로 와야죠. 네.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네.
이제 막 무당집 무섭다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번 더 체크하고 몸이 언제 안 좋을지 건강검진 받듯이 여기 수연당 강화도련 선생님께 저만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유튜버 장명준 씨를 통한 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